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금요일이죠. 기도로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 금요일이네요. 4월 달도 가고 있는데,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 안에서의 구원을 받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우리의 왕관을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일단 읽을게요. 아가서 3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몰약과 유황과 장사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기도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이는 솔로몬의 연이라. 이스라엘 용사 60인이 응이하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연을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담이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이 입혔구나. 시온의 여자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그 모친의 쓰운 면류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지금 솔로몬 왕이 지금 슐루마 여자를 데리러, 그죠? 마차를 보냈습니다. 여기서 연이라는 건 마차인데, 그 60명의 남자들이 마차를 끌고 확 오니까 어떻게 연기 기둥과 같고, 기둥이 사막을 걷는 말도 오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여기서 매튜 폴도 그렇고, 우리 홍 장로님도 그렇고, 과연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여기서 이제 솔로몬을 예수님으로 풀어야 이해가 된다 그랬죠. 예수님이 이리고 힘들고 그지 같고 어렵고 썩어진 땅에 세상에 우리를 데리러 이렇게 신부인 우리를 데리러 그 신부가 전쟁터에 나가는 부트를 신긴 신었지만 아름다운 신부를 데리러 온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 세상의 소리를 건져내신다. 아, 더욱이 오늘은 그렇네요. 너무 마음에 컴포트가 되고 그리고 그 안에 타고만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만 하면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간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모친의 면류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뭐 왕이니까 얼마나 면류관이 많겠어. 그러나 사랑의 면류관. 더욱이 우리가 그분에게 씌워주는 면류관. 예수님은 우리가 그냥 조금만 믿음이 보여도 그 믿음의 씨앗을 통해서 엄청난 추수를 보고 많은 열매를 보고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기서 60명이 응호한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용사 보통 왕을 했을 때는 용맹군도 다른 나라에서 하이어된 사람도 있는데 여기선 직접 자기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뽑은 60명의 군사. 그때 당시 왕이 보통 가면 20에서 30명이 보호했대요. 근데 왕의 부인, 그죠? 왕비를 위해서는 두 배나 세배 정도. 그래서 60명. 어떤 사람이야? 일당 100.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자. 밤에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는 일. 오면서 밤을 지나야 되니까. 그죠? 횃불을 들고 한 손에는 다리에는 칼을 딱 갖다가 쫙. 일당 백. 그렇게 시큐어하게 왔는데 왕의 그 결혼식 캐리지에는 가마에는 은이 돼 있고 바닥은 금이요. 자색이요. 뭐. 그러니까 이 자색이라는 건 왕들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거로 탁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어떠세요? 여기서 보니까 또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몰약과 유황. 이것은 마태복음 2장 12절에 나오죠. 동방박사 세 사람이 뭐였어요? 예수님 금과 몰약과 유황. 그 뭐야? 유황이 뭐예요? 죽어가는 사람. funeral을 위한, 죽음을 위한.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등장하고 예수님의 죽음이 등장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등장하고
우리가 산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주님과 같이 사역을 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죽을 각오가 됐는가? 이런 거를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내가 가야 될 산을 알고 그의 길을 홀로 걸으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일당백의 용사들과 같이 올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너무 멋있죠? 전쟁터에 묵묵히 나가는. 아니 뭐 샤에서 뭐잘 먹고 잘 살고 뭐 우리 너 잘됐네 나 잘됐네 우리 다 행복하네 했을 때 묵묵히 밤에 마차를 타고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 왜 나가겠어요? 그죠? 지금 현장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의 사명 다른 사람 손가락질 하지 않고 왜 너는 안 나가냐 그러지 않고 옆집에 있는 애들한테 나가자고 자꾸 꼬시지 않고 그냥 자기의 길이기 때문에 저 주님이 보내신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은 안전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과 같이 결혼의 마차에 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과 그런 뜨거운 첫날 밤을 지낸 적이 있나요? 여러분은 그 예수님께 여러분의 면류관을, 왕관을,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치고 있나요? 오늘 금요일이네요. 내일이 되면 저의 인생에 참 힘든 일이 있을 텐데. 그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되 인간의 힘으로 할수 없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기도 응답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렇습니다. 마음이 차분하네요, 주님. 인간의 힘으로 할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오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없애 주시고 없었던 걸로 하시고 정말 주님의 뜻, 인간의 생각, 내가 잘났다, 세상의 결혼, 인간의 뜻대로 하지 않고 우리의 결혼이 정말 솔로몬이 왕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처럼 썩어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천국까지 가는 마차에 태워주시고 우리를 능케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신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일 봬요.